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시장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좀 핫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레모의 그 금색 헤드가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스타파이어래요. 네. 금색 헤드가 나와서 이거를 한번 저희도 궁금하니까 사다가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뭐 그거 설명하면서 곁다리로 이것저것 설명할 게또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출전할 이게 약간 이 헤드 테스트에 사용될 드럼은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나온의 R2는 거의 300 초반, 200만 원 후반에 여러분이 사시는 드럼들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아서 가장 판매량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원래 그 가격대에 이제 드럼을 산다 하시면은 사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아셨겠지만 세 종류가 있어요. 리나온, 크래치의 리나온이 있고, 그 다음에 DW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펄의 MCT가 있죠. 근데 이 중에 판매량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리나온인데, 가만히 셋다 쳐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 디자인은 얘가 북미산 메이플이 맞아? 싶을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소리가 좀 격차가 크고, MCT는 좋긴 좋은데, 그래도 역시나 리나운의 등급에는 좀못 미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MCT 위에 MRV라고 있죠. 제가 옛날에 한번 스니어 설명했던. 그 MRV랑 리나운이랑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등급의 나무를 쓰나? 싶을 정도로 비슷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리나운이 제일 소리가 좋다 보니까, 리나운 제일 많이 팔린 것 같은데, 뭐. 그건 또 마케팅으로도 뒤집을 수 있을 테니까 언젠가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성적은 그렇고 저도 약간 동의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선수로 띄워줄 스네어는 메이플 커스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헤드를 좀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스탠다드하고 중립적인, 이거 사실 중립적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야마하가 너무 휘말랭이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중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스탠다드라 생각하겠지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게요. 메이플 커스텀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벌 주자로 띄워줄 애들은 그 사비안 HHX 에볼루션. 거기에, 원래 18인치가 오존으로 들어있는데 저희는 그걸 18인치 크래쉬로 바꿨어요. 그리고 스플래시는 XXR 12인치 스플래시.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가성비로는 진짜 말도 안 되거든. 이거 나온 이후로 그냥, 어디 갔어? 여기 원래 이게 뺀 건데, 기존에 타사에 팔리던 애들이 거의 다 죽었어. 근데 내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어. 이 가격이 아까도 하나 팔았는데, 너무 사기야. 너무 좋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대충 설명을 부연 설명했으니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일단 블랙이 아니지, 금색 헤드, 골드 헤드인데 엄청 반짝여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고프로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얼굴이 이렇게 보일 건데 엄청, 제가 뭐 스틱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고프로에서 지금 위에도 하나 찍고 있는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엄청 반사율이 좋아가지고 이게 그냥 조명도 엄청 잘 반사할 뿐더러 모든 걸 약간 거울이에요. 거울, 미러라 굉장히 화려하고, 드러머들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 소리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만 않다면은 이런 뭔가 좀 비주얼적인 화려함을 드러머들은 대부분 좋아하긴 해요. 드럼이 워낙 좀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면 충분히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좀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드러머들은 대부분 환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쳐봤는데 소리 괜찮아요. 일단 이 스타파이어는 단피더라고요. 단피인데 좀 두꺼운 단피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단피, 약간 울림은 좋으나 너무 센시티브하고 튜닝하기 어렵고 했던 그 단피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튜닝하기도 쉽고 소리도 꽤 괜찮게 잘 나오면서 그렇게 막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앰퍼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약간 앰퍼러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괜찮은데 라는 그런 생각. 제가 한번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일단 스네어, 그러니까 한번 하나씩 다 들려드릴게요.
대충 한번 소리 들려드렸는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 약간 확실히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근데 두꺼운데 블랙크롬만큼 그렇게 막 두꺼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크롬이 좋은데 너무 과하다라고 했던 분들은 이거 쓰시면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레모가 항상 레모는 좀 울림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좋아요. 울림을 그렇게 막 그 우리 블랙크롬이나 에반스 거 쓰면은 에반스에 이렇게 이펙트가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조미료 막 쳐져 있는 그런 헤드 쓰면은 좋은데 약간 통의 본연의 소리랑은 좀 너무 많이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 좋은 사람은 상관없거나 좋은 사람들은 에반스 계속 잘 쓰는 거고 에반스는 에반스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레모 쓰는 사람들 대부분 울림이 이렇게 상쇄되고 뭔가 죽는 거 약간 변질되는 걸 좀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보통 레모를 계속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름 이펙트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소리들이 다 살아있어. 좋은 거지. 잘 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레모가 좀 그동안은 비리비리했어요. 워낙 에반스가 강력하게 나오고 또 콩을 마케팅도 되게 잘했고 제품도 좋고 또 우리나라 워낙 좀 그런 약간 울림 좀 적고 떡떡거리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레모가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모 엠버서더 코티드 사는 사람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니어 헤드로 그거밖에 안 썼는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그거밖에 안 썼다고 할 정도로 판매량이 극강이었는데 지금은 레모 엠버서더 사는 사람은 거의 열에 한 둘 반? 그 정도? 대부분은 일단 스니어 헤드 선택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냥 이 레모에서도 막 닷헤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이펙트가 가려져 있는 헤드가 많이 나왔고 그거의 원조는 사실 에반스니까 에반스는 뭐 엄청 많아요. 아시잖아요. 7만원짜리 헤드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잘 나가 그 7만원짜리도. 어쨌거나 선택의 여지가 많다 보니까 레모 엠버서더가 설 자리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 근데 사실은 여전히 드럼을 좀 고가를 쓰시거나 뭐랄까 통 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모를 좋아해요. 레모가 통 울림을 엔간하면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식으로 드럼 이렇게 헤드를 만들어 주니까. 근데 되게 좋아. 그래서 약간 너무 단피라 그래도 너무 날지 않을까 했는데 쳐보니까 아니야. 딱 좋아. 딱 좋은 울림 하고 있어. 대신 이제 플로우 탐은 조금 이제 단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울림이 왕 하는 걸 좀 헤드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단피다 보니까 아무리 두꺼운 단피라지만 단피다 보니까 약간의 무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저희는 여기 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스니어 웨이트를 하나 걸어놨는데 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한 거랑 안 한 거랑 일단은 한 거. 이런 느낌이라면 이제 안 한 거는 근데 이게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헤드를 땅 치면 헤드가 처음에 이렇게 돼요. 그 응 하는 그 소리가 뮤트를 안 하면은 들려. 근데 이 스니어 웨이트를 잡으면은 그게 그냥 응 하는 그게 없이 그냥 응 하는 약간 초반에 그 지저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플로우탄까지 가려면은 이런 뮤트 제품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뮤트 없이는 조금 다소 무리.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단피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니어 헤드도 되게 좋은데 스니어 헤드 좋은데 이제 이게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스니어 헤드 스네어 헤드도 되게 좋은데 혹시 이제 너무 좋은데? 메이플 커스텀이 원래 이렇게 좋았나? 메이플 커스텀 원래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좋았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편법이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스네어 웨이트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안 하면은 조금 스네어 역시 아 들어보세요. 일단 긴 말 안 할게. 들어보세요.
이게 스니어 웨이트, 이 스니어 웨이트 오리지널 얘기인데, 이 스니어 웨이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게가 무겁잖아요. 이게 아시는 분은,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게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힘이 없는, 원래 태생적으로 힘이 잘 받기가 어려운 스니어들 있죠. 야마 메이플 커스텀이 아주 대표적인데, 그 메이플 커스텀 같은 이런 힘을 잘 못 받는, 아니면 이제 플랜지 후프여가지고 힘을 잘 못 받는, 지금 이 야마 메이플 커스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캐스트이긴 한데 이거 엄청 가벼운 다이캐스트라 엔간한 파워 후프보다 가벼워요 얘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만 다이캐스트지 사실은 약간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플랜지랑 똑같거나 오히려 플랜지보다 못한 이 다이캐스트인데, 어쨌거나 그런 힘을 좀 못 받는 데다가는 이 스니어 웨이트 걸어주면 힘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중량이 늘어나잖아. 그것도 힘을 직접적으로 받는 후프의 중량이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힘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 이 무게만큼의 힘이 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스니어 웨이트를 걸어놓고 치면은 그 스니어 웨이트의 그 여러 장점 중에 또 하나의 장점인 거지. 자. 뭔가 이렇게 메이플 커스텀을 써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스네어가 저렇게까지 힘이 좋은 스네어가 아닌데? 라는 거를. 물론 신형에 와서 소리가 많이, 그러니까 힘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메이플 커스텀 치고지 다른 브랜드의 스네어들보다 월등하게 힘이 없는 스네어인데, 이런 스네어 웨이트를 걸어주면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알랭이 없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사실 이 정도면 보완이 아니라 아예 딴 스네어가 된 것처럼 그 정도인데, 굳이 이 메이플 커스텀 아니더라도 무슨 플랜지 후프 들어있는 여러 스니어들 있잖아요. 약간 다 좋은데, 아, 내 스니어 다 좋은데, 아, 힘이 좀 부족해. 아, 그것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헤드로 해결이 안 돼요. 그 힘 부분은. 왜냐면은 내가 가한 힘을 얘가 이렇게 맞으면서 버텨줘야 이제 그게 소리가 힘있게 나오는 건데, 이걸 버틸 중량이 없거나 버틸 강도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공중에 분해돼 버리거든. 그 힘은. 그러니까 소리로 나오지가, 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뭐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왜냐면은 이 지금 옆에 M1이 있으니까 M1을 한번 걸어놓고 어떻게 다른지. M1은 무게는 없죠. 뮤트만 할 뿐이지 M1은 그 무게는 없죠. 그렇죠? 이건 사실 계획이 없던 건데 뭐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뮤트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자, 이번에는 M1을. 뭔가 엥 소리는 잡혔는데 힘을 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야. 림샷을 해볼까요? 들리시나요? 이게 뭔가 잔여 울림은 죽었는데 엥 이건 없어졌는데 힘을 받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손맛이. 리듬 쳐볼게요. 그죠? 네, M1을 이제 빼고 다시 스니어 웨이트. 이게 스니어 웨이트 영상이 아닌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니어 웨이트를 한번 걸었어요. 바로 림샷 할게요. 그죠? 확실히 힘을 받아. 이거는 뭐 굳이 메이플 커스텀이 아니에요. 메이플 커스텀이 좀 힘이 없는 스니어의 대명사라 그렇긴 한데,
레이플 커스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스니어든 아 내 것 좀 힘 여기서 다 좋은데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분들은 스니어 웨이트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잠깐 설명해드릴까요? 이 핀치 클립. 네, 이거 엄준환 선생님이 엄청 광고해서 요즘은 되게 이제 많이 쓰시는데 저도 사실은 엄준환 선생님 영상을 한 두세 번 봤을 때는 별로 안 사고 싶었는데 한 네다섯 번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게 그 지금 이 스니어 아니 이 심벌 스탠드마다 이 봉이 있잖아요. 이 봉이요 브랜드마다 쓰고 있는 미리수가 달라서 그 미리수를 맞춰서 이 슬리브나 그러니까 이 돌리는 거 너트나 슬리브나 이런 걸 사셔야 돼요. 근데 얘는 그 미리수랑 상관이 없더라고. 그냥 아무 어떤 브랜드든 그냥 쓰더라고서 야 이거 일단 이 아이디어는 인정. 이 아이디어는 진짜 인정.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 보면은 좀 조악한데 아 이거를 3개 8,000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써보면은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리수랑 상관없이 그냥 다 낀다고.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이거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없는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 공연장이나 이런 다 잊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이 너트 같은 거. 그래서 갖고 다니면 되는데 이 브랜드마다 미리수가 달라서 미리수대로 6mm짜리 하나 8mm짜리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개 오바잖아? 근데 이거 하나면은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사실 때 장바구니 하나 더 추가해서 그냥 이거 하나 사겠다고 배송료 2,500원 드리는 건 조금 오바고 다른 거 사실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써보니까 좋아요. 강도도 딱 이 압력 내리는 강도도 되게 잘 잡히고 많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브레이든이라는 제품이 하나 걸려 있어요. 뭐냐면은 그 라이드를 뮤트해 주는 제품인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 드러머스 초이스라고 아시죠? 클리빗 하는 거 거기서 그 제작자님께서 또 하나 이제 제품을 만드셨는데 괜찮아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라이드를 뮤트하는 건데 굳이 라이드 아니고 심벌도 되긴 하는데 원래 주 목적은 라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죽으로 돼 있는데 요거 빼고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브레이드를 한번 그냥 놓고 적용이 된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확실히 여음이 되게 빨리 죽죠. 여음이 그러니까 촥 쳤을 때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일반 심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브레이드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푹 끊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공간이 너무 넓어서 잔향이 많으면 계속 반사되는 공간이라 뭔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반응이 오고 있어요. 사실 나온 지 좀 됐는데 요즘에서 조금 이제 반응이 오고 있어서 괜찮다 싶고 옛날에 라이드를 보통 뮤트할 때 심벌 뮤트할 때는 사람들이 밑에다가 뭐 청테이프나 이런 거 붙였거든요. 그게 뭐 과거에 한 6,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식으로 심벌을 뮤트해야 되면 그렇게 뮤트했는데 그것보단 얘가 확실히 더 내추럴해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 얹어 있다 뭔가 이렇게 대져 있다 이런 약간 탁한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여음만 좀 줄여주거든요. 첫 소리는 거의 똑같고 여음만 쫙 하고 내려가는 그거를 중간에서 팍 끊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돈값 좀 하는 것 같고 이게 되게 이렇게 이게 가죽이 막 꼬아져 있거든요.
이거를 직접 다 손으로 집에서 다 이렇게 손으로 다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니까 이 금액이 별로 이렇게 썩 비싸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고 잠깐 다시 이제 레몬 스타파이어로 들어오면은 소리 성향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리 성향이 이건 약간 클리어 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입혀져 있고 금색이 입혀져 있지만 사실 이건 금색을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 헤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색을 코팅했다라고 코팅했나 저도 사실 정보는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리로의 느낌은 우리가 코팅피를 썼을 때 그 약간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좀 직관적이고 그냥 클리어 피를 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오셔서 치고 가셨는데 그때 제가 좀 어때요? 한번 물어보니까 약간 공격적이래. 근데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어. 왜냐면 되게 직접적으로 소리가 들리거든요. 뭔가 한번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거름종이? 아닌데 뭐 이렇게 기름종이? 뭐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루엣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뚜렷하게 직접 그 음을 듣는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직관적이라는 거. 그리고 스네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네어 피는 코팅된 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클리어 피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에반스의 그 하이드라올릭 투명한 건데 스네어에 쓰였을 때 그 느낌 있죠. 사실 그게 하이드라올릭의 느낌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클리어 피를 스네어에 썼을 때 느낌이거든. 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브러쉬 쓰시려는 분들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돌기가 없어서 브러쉬 잘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뭐 다 설명했나? 아 맞다, 곁다리로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요즘 브룸스틱 이것도 역시나 엄정 선생님이 광고를 하셔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한번 이걸 써봤는데 오 좋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로즈스틱이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즈스틱이랑 조금 달라요. 제가 그래서 로즈스틱도 지금 여기 꺼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빅펄스의 스티브 스미스 시그네처 그 로즈스틱이에요. 근데 뭐 굳이 아무튼 얘도 로즈스틱이니까 보통의 로즈스틱의 그런 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소리로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로즈스틱의 느낌이에요. 로즈스틱 뭐 워낙 많이 쳐보셨기 때문에 아실 건데 로즈스틱의 단점을 꼽으라면은 이 통들을 쳤을 때 통에 피만 울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이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통 그러니까 통 자체가 쉘 자체가 이게 울어줘야 되는데 쉘 자체를 울리기에는 너무 겉만 핥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묵직하게 좀 이렇게 쳐줘야 그래야 뭔가 이제 울림이 나는데 얘는 묵직하게 치기 전에 벌써 얘가 이렇게 갈리면서 이렇게 갈리면서 힘을 그냥 얘 자체가 다 이렇게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피밖에 못 치는. 되게 뭔가 좀 땡땡거죠. 땡땡땡땡 그런 느낌? 뭔가 근데 이걸로도 세게 치면은 사실 통 울림 나요. 봐봐요. 이렇게 세게 치면은 통 울림이 나긴 하는데 금방 얘가 부러져요. 그래서 로즈스틱을 가끔 이제 로즈스틱을 쓰면서 너무 잘 부러져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로즈스틱의 용도를 제대로 잘 못 이해하신 거고 그 약간 얘네가 기대하는 제조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으신 거. 되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면서 막 이걸 막 림샷 딱 때린 거야. 그러면 부러지지.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부러지는 로즈스틱은 없어요. 근데 이 브룸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사레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얘랑은 달라. 얘는 되게 어택 위주란 말이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땡땡땡땡 약간 이런 거라면 얘는 땡이 없어. 대신에 울림만 있어. 그렇지 않으세요? 다시. 확실히 초반에 어택이 없고 그 후에 나오는 그 후에 나오는 그 울림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세게 쳐도 별로 사람들이 듣기로는 크게 쳤다, 세게 쳤다라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 이 부름 스틱은. 근데 얘는 조금만 세게 치면 세게 쳤다. 스틱이랑 좀 뭐가 달라?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확실히 로지 스틱으로 치면은 고음만 들리죠. 위에 이렇게 날라다니는 약간 고주파의 음만 들리는 데 반해서 이 부름 스틱은 되게 낮은 음, 그 오히려 고음은 잘안 들리고 어택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너무 이게 물러가지고 너무 조그마한 충격도 못 버티고 바로 얘가 이렇게 눌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택을 발생시키는 그게 아예 그냥 뮤트되고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힘이 전달되니까 이제 통에 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라 부름스틱이 저는 로지스틱을 되게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택이 필요 없는 분들, 어택이 좀 부담스럽거나 공간이 좀 작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통에 울림이 커서 너 좀만 살살 쳐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어택이 세서 이 딱딱 부딪히는 이 소리 있잖아.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그거를 줄이라고 살살 쳐라라고 하는 거지. 통의 울림이 너무 세서, 과해서, 뭐 커서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잘 잡은 거지.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작은 볼륨으로 칠 때는 로즈 스틱이 아니라 이런 걸로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심벌을 칠 때도 훨씬 부드럽죠. 근데 이걸 로즈 스틱으로 치잖아? 그럼 얘는 거의 스틱이랑 똑같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로지스틱으로 연주를 하면은 진짜 언밸런스한 상황이 나오는데 통은 작아, 심벌은 커. 이런 되게 그 그러니까 스틱, 그러니까 심벌은 스틱으로 친 거야. 똑같아, 심벌이랑 심벌로 아니 스틱으로 친 거랑. 근데 부름 스틱은 밸런스가 잡혀 있어. 아예 다 밸런스가 톤 다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나는 공간이 작아서 로지스틱을 써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부름스틱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사실은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헤드 소개하러 나왔다는 건 거의 핑계인데 어쨌든 헤드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뭐 곁다리로 간간이 뭐 이런 거뭐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스니어 웨이트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뭐 부름스틱이랑 얘도 요즘 좀 궁금해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같이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좀 재밌는 거 뭔가 별로 부담도 안 되면서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좀 간간이 나와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조금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참고로 이 스타파이어는 너무 소량 들어와가지고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에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실 때쯤엔 등록이 되셨을 텐데 이미 품절이 떠 있었을 수도 있고 품절이 떠 있지 않더라도 거의 뭐 한두 세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양해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왜냐면 수입사도 이거를 안 써봐가지고 이게 지금 될 만한 건지 안 될 만한 건지 확신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드럼창고 장시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거, 괜찮은 거, 약간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있으면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